예, 정말 걱정이군요.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.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돈으로 16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줄여주는 미국 최대 규모의 감세 법안이 사실상 통과됐습니다. 1600조 원입니다. 백악관은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볼 거라고 반겼지만 승자는 트럼프 자신이라고 꼬집는 언론이 적지 않습니다.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. 미국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반대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통과됐습니다. 35%였던 법인세율을 21%로 낮추는 건데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입니다.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, 우리 돈 1600조 원 규모의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 일자리 34만 개가 증가하고 GDP가 1.7%가량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We really focused on invigorating the middle class and making sure they got more of their hard-earned money. 특히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는 중국 등에 흩어져 있는 미국 기업들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또 한 번 통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과 현지 언론들은 사실상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라며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TV조선 이유진입니다.